하셔도 돼요. 예. 예, 우리 오마이TV 그리고 안진걸TV 애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시민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저희들이 할 일은 해야겠게 여기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 24일 날 최은순, 김건희 씨가 성남 도촌동 땅에 부동산 투기를 하고 무려 50억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무려 350억에 달하는 잔고를 조작해서 사기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야, 어떻게 350억이나 되는 잔고를 조작을 하고 그 사문서를 위조하고 더 나아가 그 사문서를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서 엄청난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누리고 그리고 그 동업자는 구속까지 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왜 최은순 씨는, 김건희 씨는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법무민적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그게 문제가 됐었죠.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지금의 법무장관이나 윤석열 정치검찰 사단이 윤석열 검사의 가족들을 비호하느라고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안 했던 게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뜻 있는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나섰고 여기저기서 고발도 있었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개요는 성남시 도촌동에서 40억 정도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고 엄청난 땅을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50억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누렸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 사업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던 최은순 씨가 결국은 동업자를 끌어들여서 계약금 사업을 마련하고 나머지 돈을 내지 못해서 계약금을 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처럼 돈을 속여야 되고 그렇게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이라는 곳에 잔고를 무려 4번에 걸쳐서 350억이나 있는 것처럼 잔고 조작을 한 겁니다. 신한저축은행에 잔고가 있는 것, 거짓말이죠. 사기죠. 그걸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까지 대담하게 제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주 위조, 사문서 위조 동행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법원의 소송까지 사기로 속이려고 했던 의미에서 사기이자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면서 잔고를 조작한 거, 네 번에 걸쳐 350억, 그것까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수사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원래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나서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황당하게 그 수사를 담당했던 의정부 지검에서요, 의정부 지검장이 박순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변호사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사람은 공수처에 고발을 따로 해놨습니다.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를 안 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검사의 가족을 비호하려고 했던 게 역력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법무민적인 여론이 수사를 안 하냐 기소를 안 하냐 난리가 나니까 수사를 했는데, 최은순 씨의 공범인 안모 씨에 대해서는 네 건의 사문서를 위조한 거 전부 다 기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재판에, 민사재판에, 계약금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에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계약금도 마련해야 되고, 나중에 부동산 구입 자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역시 그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악용하였습니다. 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게
법원에도 제출했고 그 다음에 사채업자 두 명에게 돈을 빌려봤는데 악용한 게 팩트로 됐죠. 자, 그러면 최은순 씨하고 그 공범인 안모 씨는 공범 관계라고 재판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문서를 네 건을 장고조작을 네 건을 이조했고 최소 세 번을 동시에 행사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 최은순 씨도 사문서를 이조하고 행사한 거 관련해서 세 건이 모두 다 기소가 돼야 되는데 공범인 안모 씨는 사문서 이조 네 건 그다음에 그걸 악용해서 행사한 거 세 건이 모두 기소가 된 반면에 최은순 씨 공소장을 제가 들여다보니 장고를 네 번 조작한 것은 인정돼서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그걸 재판부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기로 재판부에 제출한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건희 깜빵, 윤석열 깜빵.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오마이TV랑 안진걸TV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예, 청자 여러분, 이게 시민들의 마음이고 민심이겠죠. 다시, 자, 그러면 분명히 공범도 장고 증명서를 네 번 조작했고 그걸로 세 번 악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이 전 과정을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인 것도 최은순 씨고 결국 딸인 김건희 씨까지 동원해서 잔고를 조작했거든요. 그러면 공범 이전에 공범보다 더한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범인 최은순 씨는 잔고 조작 네 건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두 건은 아예 기소해서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범도 아닌 공범인 안모 씨는 모든 처벌을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구속까지 됐는데 최은순 씨는 구속은커녕 멀쩡히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이조된 사문서를 분명히 행사했는데 증인들도 피해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의정부 지청장 박순철을 필두로 해서 당시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평가를 받는 자입니다. 최은순은 봐주기 위해서 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잔고조작 4건을 인정하면서도 그걸 악용한 사문서 2조 2회 행사라 그러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동행사라 그러는데요. 같은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동행사에서는 한 건만 기소라고 중대한 2건은 아예 기소에 빼버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명백하게 윤석열 정치검찰 사단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일당이 최은순을 비호하기 위해서 축소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명도 여러분 딱 듣기에도 이게 부동산 실명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잔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아예 부동산 실명제 위반 나오냐면요. 그 성남 토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역시 최은순 김건희의 특수관계인을 차명으로 내세워서 땅을 사들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차명으로 계약을 주도했다라는 게 다 인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잔고 조작이 나오는데 이 잔고 조작에서 뭐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잔고를 누가 조작했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고생 많다. 예. 거짓말하지만 거짓말하는 사과를 좀 하시 그래. 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고소를 왜 당했겠어? 여기 저희들 지금 내가 무고를 했으면은 고소를 하고 예. 기자회견 중이니까요. 앞으로 해? 예. 고소당할 일 하지 마. 반말하지 마시고 얼른 지나가세요. 고소당할 일 하지 마. 아니요.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하셨죠. 예. 예, 교통지서 잘 지키시고요. 네, 예. 횡단보도 없어요. 예, 그래도 조심하세요. 예. 선생님 반말하지 마시고 남의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예, 저분은 아마 극우 극단주의 단체로 유명한 김상진 씨인 것 같은데 왜 여기를 갑자기 지나가는? 아, 이 동네 살아가지고 오셨군요. 예, 저분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수십 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는 대부분 무혐의가 나온 거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기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부동산 실명을 위반해서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잔고를 4건 350억 조작한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최은순의 공범인 그 사람 모두 기소하면서 최은순은 축소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소송사기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구조장 그럼 누가 했느냐 여러분.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구조작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자, 할머니인 최인순 씨가 무려 350억대의 잔고를 기술적으로 4번이나 조작하는 아이디어나 실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이디어는 냈을 수 있습니다만 실행은 영화 기생충에서 보다시피 그 똑똑한 아들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딸이 한 겁니다. 딸이 자기의 특수관계인이고 금융에서 직원 경력까지 있었던 그 K씨를 불러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4번이나 잔고 조작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사무소를 위조하고 잔고를 조작한 주범은 누구입니까? 김건희 씨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사단에 장악된 정치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주가 조작이나 도로 조작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잔고 조작을 김건희 씨 특수관계인이 했어요. 최은순 씨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코바나 턴트인지 감사이자 김건희 씨랑 그 학력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막 무슨 최고위 과정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K씨를 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삼척동자도 잔고조 최소한 잔고조 부동산 투기 및 사기는 부당이득은 최은순 씨가 주도를 했다더라도 어머니인 그 과정에서 잔고조작은 김건희 씨가 주도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수사조차 소환조차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은순이 사문서를 이조한 사문서를 악용한 거 추가 고발했고 김건희가 잔고 조작의 주범인데 조사조차 않은 거에 대해서 추가 고발해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잔고 조작의 주범이요 공범인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조된 사문서를 악용한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축소 기소를 한 의정부 지검 박순철 전 검사장 등은 공수처에 지역 고발해서 공수처의 고발도 오늘 제가 맹렬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김건희 씨가 수사조차 받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주가 조작은 김건희 씨가 분명히 주도한 거로 보이는데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널리 알려졌는데 잔고 조작은 처음부터 최은순 씨가 주도한 거로 알려지면서 김건희 씨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을 고발을 하면서 새로운 또 사실을 알겠는데요. 그 최은순 씨가 공범인 안모 씨가 내가 잔고를 조작하고 이걸 사문서를, 이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여기저기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접대비를 달라 그럽니다. 접대비. 그러니까 그 접대비가 무려 1,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자, 이 1,500만 원을 최은순 씨가 보낸 게 아니고요. 김건희 씨가 보낸 게 확인이 됩니다. 김건희 통장에서 그 안모 씨라는 공범의 통장으로 무려 1,500만 원이 접대비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자, 잔고를 조작하고 행사하는 것에 김건희 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최은순과 함께 동업자에게 사기를 치도록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접대비가 무려 1,500만 원이나 필요하다는데 돈을 보낸 것도 김건희 씨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 도촌동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차명으로 그리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돈도 들이지 않고 무려 40억이라는 돈을 잔고를 조작하고 동업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사채업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조된 사무소를 행사하고 40억을 마련하는 과정 그 다음에 무려 50억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과정에 김건희 씨는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고 조작 때만 개입된 게 아니라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무려 1,500만 원이라는 접대비를 본인이 직접 통장에 이체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범이라기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어느 언론에서도 그 다음에 어느 검경에서도 왜 김건희 씨가 주범이거나 공범이란 말을 안 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보시면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 못지않게 정말 심각한 잔고 조작의 주범인 최은순을 축소기소하고 제대로 된 제명을 기소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최소한 공범 내지 주범인
김건희 씨는 아예 수사도 소환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8월 24일 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용민 목사의 평화나무, 또 양희삼 목사가 계시는 민주시민기동연대, 또 임세은 안진걸 등이 활동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와서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용산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저희는 이 사건을 검찰에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등 정치검찰 일당한테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일부 수사권이 조정되어 있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했는데요. 재밌는 게 용산서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이 만약에 최은순이면 최은순이 살고 있는 거기도 아파트가 차명복입니다. 아직도 차명복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파경찰서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용산에 관저가 있고 부의원 행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에 집무실이 있는 김건희 씨가 용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이 사건의 주요 피고발인 또는 피자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나 남양주경찰서가 아니라 김건희 씨가 살고 있고 김건희 씨가 집무를 보고 있는 용산 관저, 용산 집무실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V1입니까? V2입니까, 도대체? 예,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죠?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많이들 응원해 주십니다. 정말 뭉클합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하필까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마이TV와 안진걸TV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 선생님 보셨죠?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우리 기자님들하고 PD님들하고 저희들한테 커피도 사주시고요. 핫팩까지 사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드린 수없이 많은 고발인조도 받아봤는데 이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잠깐만 내려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너무 따뜻해. 아마 이 주가 조정이나 고속도로 조작, 그리고 국정농단, 윤석열 탄핵 이런 주작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잔고 조작 사건은 명백히 이번 정권의 핵심인 윤석열, 김건희 등이, 최은순 등이 주도하고 있고 연루되어 있는 게 알면서도 수사조차, 기소조차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오늘 지나가면서 벌써 몇 분, 여러분들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화이팅하고 하셨고, 아까 처음에 어떤 한 분은 김건희를 깜빵으로, 윤석열 깜빵으로, 사실 그런 말하기 이 정치검찰이, 포악한 정치검찰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겁이 날 텐데 얼굴을 비치면서 강하게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이 최은순을 주요 피고인이나 피지로 봤다면 송파경찰서에 배정해도 되는데 용산에 집무실 있고 관저가 있는 김건희를 염두에 두고 용산경찰서로 배정했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경찰 내에 양심 세력이 일부 존재해서 이것은 김건희가 검찰이 수사조차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 아니냐, 당연히 우리 경찰에서 관저가 있고 집무실이 있는 김건희를 소관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김건희를 주요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로 보고 입건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오마이TV랑 안진걸TV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 제가 좀 소상히 설명드렸잖아요. 일부러 소상히 설명드린 거예요. 너무 짧게 하면 아쉽기도 하시지만 이제 이 방송들이 나중에 올라가면 널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오마이TV, 안진걸TV 생방송을 올려 퍼뜨려주시면 와, 맞아, 잔고 조작에도 김건희가 개입됐구나,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아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잔고 조작에 김건희가 깊숙이 했댔습니다. 잔고를 조작한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 감사이고 김건희가 최은순한테 연결해준 사람입니다. 김건희와 함께 일부 학력을 뻥튀기하고 경력을 뻥튀기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다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최은순과 함께 동업자에게 무려 1,500만이라는 접대비를 김건희 통장으로 직접 이체해준 것도 팩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공범이요, 주범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부동산 차명으로 투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남세무서가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그걸 또 그 돈을 안 내려고 공직에서 18억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안 내려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윤석열 천남까지 동원해서요. 그것처럼 또 소송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역시 성남세무서가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명투기라는 게 100%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걸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공범인 안모 씨가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전 과정을 보면 최은순 씨가, 김건희 씨가 주도했는데요. 이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런 표현 나옵니다. 판결문에 최은순의 사기가
고위공직자여서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고위공직자 사이가 고위검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문서 조작된 사문서를 행사해서 사체를 빌리는 현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고위검사였던 윤석열 역시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인 거고요. 본인이 고위검사인데 본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와 그 다음에 차명 투기와 사문서 위조와 행사와 소송 사기까지 저지로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집권한 다음에는 공공지구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 그리고 주가조사 사건, 장고지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탄핵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본부 발족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윤명훈하고 제가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늦었던 건데요. 윤석열 퇴진이든 탄핵이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은 계속 고조되어 갈 것이고 그때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만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가 조작이요. 고속도로 조작이요. 잔고 조작 사건인데 임기 전에 시작된 사건도 있고 임기 시작된 사건도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공통점은 이겁니다. 임기 후에 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검경이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기소도 못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저는 고발인 조사 받으러 들어가서 한 두세 시간 받아야 됩니다. 배는 고프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응원을 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고발인 조사 받겠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이 빨리 와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마이TV 안녕일TV 애청자 여러분들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오마이TV에 나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채팅창에 글하고 댓글을 보고 제가 추가로 다음 주 월요일 10시 반에 오마이TV 하피불 월요일 10시 반에 여현정 양평군의원님하고 나가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거나 제안 주신 거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기자회견은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안녕일TV 피디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저도 많이 힘이 났고 피디님들도 힘을 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드시 주가 조작, 도로 조작, 휴게소 조작 그리고 이 잔고 조작 사건은 정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술 일가 저는 구속 엄벌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건이다. 이걸 비호한 정치검찰들 함께 전원 감옥에 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고 그걸 밝혀내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럼 고발인 조사 받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